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굳이 가고자 하시는 연유가 뭡니까? 나도 자네와 한치 한푼 다르지 않아. 함대를 잃고 그 사실을 알고 나도 분기를 누를 수 없었네. 적이 아닌 다른 상대에게 적에게보다 더 큰 적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장군, 근데 어찌하여? 허나 아직은 이 나라 조선이 건재해. 이 나라 곳곳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조선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고 있어. 그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줄 군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넨 그 기대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순신이 군복을 주워 입었다. 게다가 그 떨거진 놈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단 말이지. 하! 전선한 적 없는 조선 수군의 수장이라 동정심을 금할 길이 없구만. 일단 수군은 육로로 진격하는 것을 멈추고 바닷길을 훑어 남해안을 모조리 점령하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아무리 함대를 모두 잃었다 하나 그 수장이 이순신인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육로로 진격을 해야지요. 점령할 수 있는 수군 기지란 기지엔 모조리 우리 일본 수군의 군기를 꽂아야 합니다. 수군 기지 하나 없이 무리 위에 둥둥 떠 수군을 재건하는 꼴을 지켜보는 재미가 꽤나 좋을 것 같지 않소이까? 그렇게까지 시위를 지체할 여유가 어디 있소이까? 이순신 또한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다지 않았소이까? 그의 뒤를 밟아서 그의 목숨을 걷어버리세. 조선 수군의 함대와 군사들은 모조리 바다에 쳐넣어버리고 조선 수군의 최고의 장수는 육지에서 목숨을 거둔다. 이 또한 꽤나 의미 있는 일로 보입니다만. 나는 그것도 괜찮겠군. 어떤 것 같기 작가? 잠시만요. 신임 통제사 영감이십니까? 그렇소이다만. 이번에 새로 전라 우수사로 보직된 김옥추입니다, 장군. 미저왕 첨사 김응함입니다. 거제현령 아닙니다, 장군. 외군이 육로를 통해 빠르게 진격을 하자 군수와 군사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주를 했다 합니다.
서두르라 하게. 왜군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해지기 전에 이곳 도성 땅을 벗어나야 하네. 수군이 어디 활하고 화살 창만 갖고 싸울 수 있간디요? 화포하고 화약이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장군? 예, 장군. 저 화포장 정대만이구만요. 싸가지 없이 이리 굴레도 올리지 못하니 용서하십시오, 장군. 있습니다요. 안 그요? 평상시 존경하는 군관 나으리. 정 안 되면은 화포에 화약은 맹글 수 있습니다요. 지를 꼭 받아주십시오, 장군. 지도 그 숭악한 외놈들, 우리 상남이하고 우리 짝꿍, 우리 동료들 목숨 뺏어간 그놈들, 왼수를 꼭 갚고 싶습니다요, 장군. 안 되겠습니까요, 장군? 이순신, 이 쥐새끼 같은 놈. 감히 곡식을 한 털도 남기지 않고 제놈이 먼저 다 걷어갔단 말이지. 어서 죽여줘! 멀리 가지 못할 새겼어!